우리 국회는 지난 9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사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까지 거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과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은 정부 그리고 여당의 요구도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된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좀 다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어떤 매체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경찰이 외부 전문가 5명에게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외부 전문가 5명 중에 4명이 문제가 있다, 유죄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까지 작성이 됐답니다. 그런데 김강호 서울청장 지금 기소됐습니까? 1년이 다 지나갔는데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외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오히려 정쟁이고 국론 분열이고 진실 은폐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기소되고 했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왜 겨울에 눈밭에서 오체 투지하고 삼보일배 하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 불복을 벌써부터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거부권 행사를 위한 여론몰이하고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당장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저희들이 거듭 주장하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고등법원에서 감사원 정치감사 그제 대전고등법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 방해를 받았다고 감사원이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일정 정도 지연된 것은 감사원이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자주 사용하는 조사 기법이죠. 포렌식을 하는 건데요. 핸드폰 같은 것들을 받아서 영장 없이 받아서 포렌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미 상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감사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위법하게 개인정보들을 수집했다는 것이 되는 건데 드디어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 하에 강압적으로 감사해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감사하는 행위는 멈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 감사원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오전 11시에 감사원 TF 차원에서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어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명단을 국회의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국정감사 등이 국정조사 등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